백고동 커지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다는 얘기죠, 저게. 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HST엔진입니다. 조선 관련 대표주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업종의 특징이 있는지, 업종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좀 시세가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조선주 관련된 부분은 사실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 흐름들이 계속 지나가면 사실 많이 주가는 눌리긴 했었지만 이제 LNG 그 결국에는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지 사실 줄어들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탄소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바다에서는 IMO라고 해서 국제 해사 기구가 황산화물 관련된 그런 이슈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조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선박들 그리고 이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배들은 이제 탈항 장치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엔진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래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선으로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3사가 거의 뭐 LNG 선은 싹쓸이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과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굉장히 조선업을 많이 빼서 갔었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이 우리 초격차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이 우리 쪽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카타르, 모잠비크, 러시아 이런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카타르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잭팟 수주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리고 환경 규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 또 물동량이 최근에 굉장히 좀 심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그런 또 물량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업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이 되면 아직까지 뭐 조선주들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론 뭐 이제 아예 최바닥에선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성장할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조선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뭔가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주요 탑픽으로 좀 꼽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뭐 각자가 선호하시는 조선주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형 이제 선박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사 중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는데 이제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이 높은데 오늘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좀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상적으로는 좀 삼성중공업이 탄력성이 좀 더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3사 중에서는 어느 기업이 이제 수주를 따내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굳이 막 이렇게 막 선정해서 그 하나만 보시기보다는 수주 따라서 좀 번갈아 가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좀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와서 좀 큰 폭락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3사들에 대해서 이런 수주나 발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엔진이 HSD 엔진이 이제 전 세계 엔진 캐파의 한 25% 정도를 좀 차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눌리긴 했지만 조선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면은 뭐 이런 HS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품을 좀 제공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회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같이 나가는 거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라서 그렇죠.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업황 기대감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싸게 사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거래 지수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거래까지 보고 그다음에 네. 120선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오늘은 거기서 아니군요. 이제 이탈이 되면 이제 밑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격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좀 신중하게 잡아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